알파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과 같이 단기간 안에 조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요. 가져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 주석, 이제 도금 강판 분야에서도 과점적인 지위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이제 철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표면 처리 강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2차 전지 원통형 캔을 이 캔 소재를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체랑 2차 전지 이 철강과 2차 전지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이제 니켈 함량 91%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한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이제 수혜를 좀 받았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원통형 캔을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 등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향후에 이제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시장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실적 증가 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개선이 계속될 경우에 충분한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작적인 부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추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또 추가적으로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부터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어느 정도 밀어줬지만은 제 차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시세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18% 정도 이제 급등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라인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상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더 큰 종목이다.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견고하게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시세를 보여줬던 이 상단의 매물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500원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6,000원 이상에서 이제 나머지 물량을 이제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는 4,400원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방향으로 종목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TCC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